준비 되셨나요? 오늘의 첫 번째 동작입니다. 플랭크 렉풀이라는 동작이고요. 플랭크 동작이기 때문에 매트에서 옆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랭크 동작은 우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자로 나란히 되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요. 이 다음에 다리를 하나 들으실 겁니다. 이때 너무 드시면 골반이 삐뚤어지거나 올라가시기 때문에 적당히 안 삐뚤어지는 정도까지만 드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바로 허벅지 뒤편과 엉덩이 쪽이 타이트해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제 근육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네, 이 상태에서 바로 가슴 쪽으로 끌고 오시면 됩니다. 어떻게? 후, 호흡하시면서 앤 후. 어디에 힘이 많이 들까요? 네, 코어가 제 몸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코어의 힘이 필요하시고요. 물론 받치고 있는 모든 전신에 그런 좋은 운동입니다. 여러분 가시죠. 40초 준비 시작. 업. 호흡하시면서 이 동작이 힘드신 분들은요 무릎 반대쪽 무릎을 땅에 놓으실 수도 있는데 놓게 되면 이제 무릎을 끌고 오는 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하시다가 힘들면 잠시 쉬시고 다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And up. 네, 가서 동작 체크 좀 하죠. 보시면 이렇게 올라오실 때 엉덩이와 그리고 허벅지 뒤편 보이시죠? 그리고 끌고 오시면서 복근, 상체, 목은 자연스럽게 일자로 되게끔 하시면 되겠고요. 네, 좋습니다. 엉덩이 타이트, 그리고 다리 뒤편까지 오른쪽 다리 갑니다. 반대쪽 바로 가겠습니다. 반대 다리, 왼쪽이죠? 후, 앤 후, 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코어의 힘이. 네, 몸 지탱하시면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올라오실 때 엉덩이 쪽 힘 주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허벅지 엉덩이 후. 조금 더 앞쪽으로 끌고 오시는 느낌. 코어의 힘 후. 목은 자연스럽게. 마지막 10초 화이팅. 호흡하시면서. 네, 여러분 다음 동작 바로 가도록 할 거고요. 플랭크 파이크 점프라는 동작입니다. 플랭크 이어지는 동작이시고요. 이 상태에서 파이크라는 뜻이 이렇게 뾰족한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플랭크 동작을 하신 후에 산 되죠? 네, 이렇게 합을 하고 오시는 건데요. 유연하지 않으시면 이 부분이 타이트해서 살짝 굽히셔도 괜찮습니다. 후 아니면 후 앤 후. 준비 시작. 30초 가겠습니다. 네, 코어의 힘으로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합을 하는 게 힘드신 분들은 걸으실 수도 있습니다. 걷거나 뛰거나 앤 합 앤 합. 네, 좀 더 빠르게 좀 더 강하게. 마지막 10초 화이팅. 힘내서 후. 보고 계시는 건 아니죠. 같이 하셔야 합니다. 후. 마지막. 네, 좋습니다. 처음 동작 돌아가겠습니다. 플랭크 렉풀 준비. 바로 이어서 시작. 이 동작이 약간 고난이도로 가게 되면요 이렇게 다리를 끝까지 펴주시고 후. 그만큼 가동 범위가 넓어지시면서 스트레치까지 더해지는 그런 운동이신데 지금은 우선 다리 살짝 뒤로 보내시면서 풀 당기시는 동작만 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잘 하고 계세요? 네. 네, 어디에 느낌이 많이 드시나요? 엉덩이요. 엉덩이 어디 드시나요? 코어입니다. 코어. 네, 코어 엉덩이에 힘이 많이 들어가십니다. 좀만 더 발 바꿔서 준비 시작. 후. 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건 고난이도의 동작이죠. 굉장한 이제 스트레칭과 더 많은 코어의 힘을 요구하는 그런 동작입니다. 낮게 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호흡하시면서 좀만 더 힘내서. 좋습니다. 엉덩이 힘 많이 들어가고 있으신가요? 다리 쭉 펴시면서 천천히 쭉 미시고 미시고. 좋습니다. 네, 마지막 1라운드의 마지막 동작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준비! 플랭크 파이크 점프죠? 30초 갑니다. 시작! 30초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많이 정 자세로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십니다. 후. 네, 후 호흡하시면서 앤 호흡 앤 업 호흡 앤 업. 좀 더 속도 있게, 조금 더 빠르게. 마지막 10초 힘내서. 마지막 10초 후 코어 힘으로 잡으시고요. 스트레칭이 필요하신 분들은 살짝 앉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스탑. 잘하셨습니다. 네, 다음 동작 라운드 2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MA 아시죠 여러분? 믹스 마셜 아트에 나오는 그런 동작 중에 하나인데요. 엘보우 킥, 엘보우 킥, 엘보우. 우리 팔꿈치로 펀치를 날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리 한쪽으로 살짝 내보내주시고요. 몸은 대각선 방향으로 서신 후에요. 다음 엘보우 하나가 옆으로 그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칼로 긋듯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파워. 그 다음 반대쪽은 위에서 내려치시는데 이때 골반이 돌아가시면서 몸이 같이 앞쪽으로 내려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손은 정자세에서 시작하시고 누가 봐도 한 번에 나가 떨어지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왼쪽 다리 앞으로 놓고 팔 올리신 후에 가든 상태에서 40초 준비 시작. 굉장한 코어의 힘이 필요로 하세요. 로테이트 돌리시면서 코어의 힘이 있어야지만 내리치는 힘이 생기시겠죠? 후! 좋습니다. 빨리빨리보단 한 번에 강하게 그어질 수 있도록. 전신운동이고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갔습니다. 호흡하는 거 들리시죠? 네, 반대쪽. 반대쪽 하면 좀 헷갈리실 수도 있으세요. 이쪽 그어주시고 평행하게 그어주신 후에 찍으시는 것. 준비 시작. 저는 이런 거 할 때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해요. 기분 나빴던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생각하면서 이제 펀치를 날리는 거죠. 네, 마음속으로만. 운동이 더 잘 됩니다. 네. 원한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원한이 많이 있으신가 봐요. 여러분들, 좀만 더 힘내서 10초! 집중해서 마지막 10초까지. And stop! 잘하셨습니다. 스트레칭 좀 해주시고요. 다음 동작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동작이고요. 라운드 2의 마지막 리버스 런지 킥. 말 그대로 런지를 하실 건데요. 옆쪽에서 보여주실 거고요. 리버스 런지, 런지 뒤에 동작 90도 되도록 앉아서 내려가신 후에 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발 바꿔서 킥. 킥 할 때 주의하실 건요. 킥이 이렇게가 아니라 발 뒤꿈치로 문을 연다는 듯이, 그래서 상체는 약간 뒤로 숙여주시면서 코어로 빵 잠깐 후 놓고 잡고 후 후. 준비되셨나요? 30초 시작. 네, 문을 차셔야 되죠. 문을 빵 엽니다. 그러려면 상체가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뒤로 살짝 기울어지시면서 후 후. 멀리 차려고, 높이 차려고 하지 마시고 힘 있게 파워로 후 미시고 런지 동작 내려가시고 후 후. 네, 마지막 잘하셨습니다. 다시 마지막 라운드죠.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MMA 엘보우 킥 준비 시작. 두 번째 라운드이기 때문에 좀 더 파워 있게, 좀 더 빠르게, 좀 더 강하게
온몸에 전신에 그리고 로테이트 하시면서 우리 외복사근 쪽 허리 쪽 몸통까지 다 효과 있는 거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시나요? 네. 네.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좋습니다. 마지막까지 마지막 하나 앤 바꿔서 스위치 그어주시고 내리고 갑니다.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시죠. 골반 틀어주는 거 빰 빰 돌려주시면서 바로 팔꿈치 끝으로 좋습니다. 좀만 더 힘내서 거의 다 됐어요. 마지막 리버스 런지 킥 준비 시작. 문을 꽝 차셔야 돼요. 꽝 꽝 찰 때 뒤로 가시면서 복근에 힘 드는 거 기억나시죠? 네. 빵. 빵. 좋습니다. 화이팅. 마지막까지. 마지막 5초 갑니다. 발 바꿔주시면서. 발 바꿔주시면서. 네. 마지막. 앤 스탑. 네. 잘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라운드 2까지 모두 마치셨습니다. 네, 하루 10분 그리고 단 30분 만에 끝나는 고민스의 파워 히트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여기까지 고민스였고요. 다음 시간까지 오늘 했던 동작 반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